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4강, 4교시 하는데, 1교시에서는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를 짧게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부터 3교시까지, 이제 4교시까지죠. 4교시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앞으로는 4교시, 4강, 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첫 시간에는 일주일 전에 강의했던 것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첫 시간에 뭐 했냐면은 민법의 의의랬죠. 민법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따라서 민법이란 사법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일반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고, 또그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다. 이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고요. 그다음에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민법이라고 말할 때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민법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하니까, 결국 민법이라는 것은 법률과 관습법과 조리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법률은 법률이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제목은 고려하지 않아요.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면 다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사특별법도 민법이 법률로서 법원이 되는 거고요. 또 지방자치법규도 그 내용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도 그 내용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기 때문에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관습법이란 뭐냐? 오랜 관행이 있고 그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그것이 관습법이 되고요. 따라서 오랜 관행, 단순한 관행은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 이런 사실인 관습에 법적 확신이 부여가 돼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뭐가 다르냐? 관습법은 법이고 민법의 법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 모든 법은 판사가 다 안다는 전제. 두 번째,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므로,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안다는 전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더라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이 되고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비로소 법원이 고려해 주는 거죠. 또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의 해석에 기준으로만 쓰인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하죠? 조례에 의한다. 조례란 뭐냐? 사회 통념 또는 상식, 이런 의미가 되고요. 원래 의미는 사물의 기본 법칙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냥 사회 통념, 상식,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 판사가 재판함에 있어서 누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사는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고요. 법률이 없다면 관습법이니까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관습법이 없다면 판사는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판결해 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이고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민법에서의 법률 용어가 나오죠. 준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준용은 뭐예요? 이하 동문.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앞에 조문을 끌어다가 쓸 때 준용이란 말을 쓰게 되고요. 추정과 간주,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긴 한데 차이점 뭔가요? 추정은 반증, 반대 입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간주, 뭐뭐로 본다는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의 악의, 선의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 알고 있는 정신상태, 제3자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 우리가 제3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뭐로 이해하자고요? 주장하지 못한다로 이해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과실이죠. 자,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악이, 모르는 거는 선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과실이거든요. 따라서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하고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주의 의무의 원칙은 선관주의 의무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는데 언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죠? 친권자의 주의 의무와 무상임치계약의 수취인의 주의 의무는 자기 계약,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갖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구체적 경과실이라고 하는 거죠. 헷갈리시나요? 그럼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추상적이다 굳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인 거죠. 그 다음에 중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중과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중과실이고요. 경과실과 중과실의 차이점 우리가 차고에서 자세히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페이지 오시면 때에 관한 효력, 우리 민법은 소급효를 인정한다. 왜냐하면 일제잔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 우리 민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의 민법들이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이라는 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관계죠. 법률관계 24페이지 보시면 인간관계, 호의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법에 이해수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인데 법률관계 중요한 특징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의 특징이 있고 이에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도덕, 종교, 관습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인간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인간관계 대표인 예로서 뭐가 있습니까? 호의관계라는 게 있다. 호의관계는 뭐냐? 좋은 뜻으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문제가 발생한 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로 전환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자,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통서는 권리 법령서를 취하죠.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파워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는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힘, 파워를 우리가 권리라고 하고요.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뭐가 있습니까? 26페이지죠. 권능. 소유권은 권리인데 소유권자가 뭐 할 수 있냐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내용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고요. 2번 권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은 권리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의 대표인 이사의 대표권은 권한이다. 왜냐하면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서 법률행위 하면 이사 자신에게 효과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남을 위한 것이니까 권한이 되고요. 대리인의 대리권도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라면 그 행위 효과가 자신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뭐가 됩니까? 권리고요. 남을 위한 것은 뭐가 됩니까? 권한이 되는 거죠. 그다음 권원, 권리 원천해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원인, 이유를 우리가 권원이라고 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하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뭔데 이 아파트 들어가? 그러니까 저는 아, 이 아파트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 소유권을 우리가 권원이라고 하는 거죠. 4번 반사적 이익. 자, 이건 뭐냐면 법이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득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일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나는 안 맞아도 저는 안전한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고요. 아, 반사적 이익의 특징은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옆집 아가씨가 코로나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맞으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의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하죠. 다시 말해 의무는 법적 구속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의무입니다. 그럼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없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 해가지고 지배권, 절대권이 나오죠. 지배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과 같은 권리가 지배권이고 절대권이고, 넘겨보시면 청구권은 상대권이다. 채권과 같은 권리는 상대권이죠. 자,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물건은 절대권이고, 절대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대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과 같은 상대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채권과 같은 상대권은 대항력이 없고요. 또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채권자는 대위 행사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3번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취소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인 거죠. 그리고 형성권의 종류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하시고 외워야 하지만 일단 민법을 전체를 공부하시게 되면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항변권. 자, 항변권이라는 원리는 뭐냐? 상대방의 권리를 일단 인정하면서 그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죠.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50만 원의 매매 대금을 주기로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인간이 매매 대금도 안 주면서 자전거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50만 원 주기 전까지는 못 인도해 준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죠. 다시 말하면 현찰 박치기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명권이고, 항명권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명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권리의 충돌과 경합이 나오죠. 일단 권리의 충돌에서 권리 상호 간의 순위가 나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31페이지예요. 자, 권리가 충돌된다는 말은 하나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경우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권리가 충돌하게 되면 결국은 권리의 우열을 정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정리하냐 하죠? 첫째,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한 거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돈을 빌려줬다라서 먼저 채권이 발생했다라서 먼저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우열이 없으니까 평등하니까 채권에게 비율로 안분 배분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권리에 중첩해가지고 2번 권리의 경합. 자, 권리의 경합이라는 말은 뭐예요? 선택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법률 관계에 대해서 권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 권리의 목적이 동일해요.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권리자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합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법규의 경합.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자, 하나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만 적용되고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법률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법에도 규정이 있고 민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요? 상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법규의 경합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진도는 이제 32페이지부터 권리행사와 음해행이 나오는데 이 권리행사와 음해행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